안녕하세요, 김효준 차장님. 네, 오늘 이렇게 BX 시리즈의 첫 인도식이 있었는데요. 이 BX 시리즈 기존의 디젤 지게차와는 다르게 전동 지게차라고 알고 있잖아요. 네, 이 BX 시리즈가 앞으로 친환경 에너지나 미래 에너지에 어떤 역할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전동 지게차라는 거는 그 전기 자동차하고 똑같은 개념입니다. 사실 그 산업군도 자동차 산업이랑 비슷한데요. 우리 환경이라는 그런 그 키워드가 점점 더 이슈화되고 있고 그 배기가스에 대한 규제들이 엄격해지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엔진을 사용한 자동차나 마찬가지로 지게차들도 그 규제에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하면서 전기 가격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젤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유지보수 비용이 꼭 유류비뿐만 아니라 그 수리비도 더 많이 나오는데요. 전동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 자동차와 마찬가지로 수리비 자체도 낮게 나오기 때문에 유지비 측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디젤 지게차를 이 전동 지게차가 다 대체해서 앞으로는 저희 현장에서는 전동 지게차만 불러갈 것으로 저희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환경오염 문제가 이제는 결코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차세대를 책임질 그런 믿음직스러운 지게차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차장님 조금 더 설명을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네. 지금 X는 저희가 제품이 9 시리즈까지 나와 있는데 차세대, 그 다음 세대라고 해서 10번째 시리즈의 이제 X입니다. 지금 3톤급이고요. 전동 지게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편의성이 디젤 지게차보다 조금 안 좋은 면이 있었는데 저희는 편의성까지 대폭 개선했습니다. 그래서 개선형 캐빈이 지금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전동 지게차에는 다소 생소한 에어컨도 장착이 돼서 굉장히 쾌적하게 운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기존의 저희 자사 제품 대비해서 승하차가 편하게 그 다음에 운전하기도 편하게 인체공학적인 스위치와 그 다음에 시트 그 다음에 페달 배열 이런 것들을 지금 했기 때문에 그 편의성 측면에서도 이전 모델 대비 대폭 개선이 되었습니다. B-X 시리즈가 저희 자사 제품 그리고 저희와 경쟁하고 있는 제품들과의 큰 차별점이 뭐냐면 저희는 딥 드랍 방식이라는 프레임 구조를 이번에 새로 채택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기존의 배터리 교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안전성에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이거를 캐빈을 다 드러내고 그 크레인으로 해서 배터리를 위에서 이렇게 들어서 뺐어야 됐거든요. 근데 저희는 측면에서 뺄 수 있도록 보완이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좀 뜨고 있죠. 이제 이거를 다른 지게차로 빼거나 또는 핸드팔레트를 가지고 와서 쉽게 뺄 수가 있기 때문에 하루에 여러 번 몇 교대씩 또는 길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배터리를 빠르게 교체를 할 수 있을 수가 이제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디젤 지게차에 그 간단한 기름을 좀 넣고 사용 길게 하고 하는 그런 편리함까지 전동 지게차에서 구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정말 세심한 부분 하나하나 모두 작업자의 그런 안정성과 편리성을 고려한 모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차장님 여기 LI 이렇게 적혀 있는데 네네. 이게 그 리튬 이온 배터리를 의미하는 건가요, 혹시? 네, 그렇습니다. 전동 지게차에 들어가는 배터리 타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그 납축 배터리,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그 납축 배터리 그런 타입이 있고 리튬 이온 타입의 배터리가 있습니다. 리튬 이온은 짧은 충전 시간에도 긴 사용을 지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시장에서 점차적으로 수요가 급격히 늘어가고 있는 제품이고 저희가 BX 시리즈에 이번에 탑재된 타입은 인산철 타입입니다. 리튬 이온 배터리가 장점이 많지만 지금까지 있었던 타입들은 굉장히 고가라서 그 사용하시는 고객 입장에서는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것들이 흔이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이번에 탑재했던 인산철 배터리는 가격이 굉장히 경쟁력 있게 나오기 때문에 저희는 이 BX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전동 지게차 시장을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부장님 간략한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현대산업차량 국내 업부 하이케어 부서장을 맡고 있는 박정현이라고 합니다.
네, 오늘 BX 시리즈의 첫 인도식입니다. 부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차세대 전동지게차 BX 시리즈를 고객님 품에 안겨드려서 감회가 새롭습니다. 우리 현대사업차량은 전동지게차 시장을 앞당겨 2등하기 위해서 2019년도에 시장 판도를 바꿀 수 있는 차세대 모델을 기획하고 개발을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고객들의 BOC를 듣고 영업사원들과 미팅을 통해서 이 장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이 장비에 대한 기대가 크고 오늘 이 행사가 뜻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오랜 기간 준비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렇다면은 저희 현대산업차량의 이 BX 시리즈가 앞으로 대한민국 지게차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견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기존에 전동지게차 같은 경우는 긴 충전시간과 짧은 사용시간 때문에 디젤 지게차를 대체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출시된 BX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인산철 타입의 리튬 배터리를 장착하여 장시간 사용할 수 있고요. 디젤 지게차와 동일한 전륜 타이어가 마스터를 적용해가지고 디젤 지게차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디젤 지게차에서 전동지게차로 패러다임이 변화될 경우에 BX시리즈가 이끌어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차세대를 책임질 만한 그런 전동지게차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요, 앞으로 이 BX 시리즈를 통해서 현대 산업차량의 포부와 각오를 이 영상 보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현대 산업차량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 물류시장을 선두에 서서 나가기 위해 자율주행 지게차, 수소지게차 등의 신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이번에 출시한 BX 시리즈 런칭을 통해서 한 걸음 다가갔다고 생각하고 있고 향후 현대산업차량은 계속 노력하는 회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답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기소개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현대지게차 대전 판매 영업 소장 유해상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소장님이 대전 대리점에서 지게차를 책임지시는 영업왕이라고 들었어요. 아, 네, 네. 네. 아, 맞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영업왕으로서 저희 이번에 BX 시리즈가 고객들에게 어떤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갈 걸로 보이세요? 아무래도 이제 지게차를 사용하는 작업자들이 이제 근무 환경이 편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요번에 저희 나온 BX 장비 같은 경우는 인체 공학적 운전석을 설계를 해서 작업하는데 작업 피로도가 현저히 낮고 요번에 이제 고성능 에어컨하고 히터가 장착이 되었기 때문에 쾌적한 실내 환경에서 작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좋습니다. 네, 정말 작업자를 고려한 그런 기능들 덕분에 고객분들이 더욱더 좋아하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은 이제 이 차세대 모델 BX 시리즈가 대한민국 지게차 시장에서는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을까요? 이제 앞으로는 이제 디젤 지게차는 점점 없어지고 이제 전동으로 넘어가거든요. 지금 이제 과도기적 시기인데 저희 BX 장비 같은 경우는 출력면이라든가 모든 면에서 디젤과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장비입니다. 네, 정말 기대가 되는 그런 모델입니다. 네, 저희 차세대 모델 전동지게차 BX 시리즈 정말 기대가 많이 됩니다. 오늘 답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BX 장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